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여드는 말씀 가지고 예수 안에만 있는 영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번 더라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초청받은 우리 새가족 또 장단기 결석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는 등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초청받아 오신 우리 모든 장단 결석자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저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도 그 심령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가슴을 가지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도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상황과 형편에 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 결단해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최고의 뜻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을 영생,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마 쉽게 설명하면 지옥이 아닌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셨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못되게 살면 지옥 간다. 자, 이게요, 가장 잘못된 생각이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잘못 살면 지옥 가고,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전부 인간이 가진 윤리, 도덕, 이 기준으로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도 착하게 살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사람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뭘 했냐?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식하고 너무 어려운 이 한국 현실을 보면서 먼저 한 것이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면서 이 그야말로 구제하고 봉사 선행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세워진 좋은 대학들 거의 다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뭐 포함해서 많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많다고요. 그래서 한국이 그야말로 계몽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선교사들이. 그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한국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지요. 여러분 조금 전 뉴스 보셨죠? 여원 뉴스. 이 여원 교회도 지역 복음 복지를 위해서
등사복지관, 이 등촌동 제일 큰 복지관이죠. 그 관장이 우리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거의 다 우리 교인들이 거기 헌신하고 있어요. 또 우리 기관에서 가서 그 기관에서 하루에 2, 3천명 오는 그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구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그야말로 가난하게 사는 저 선교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살게 할까. 그래서 심지어 저 케냐에는 우유를 그렇게 우유 짜는 소를 구입하게 해서 구입해 줘 가지고 우유 짜면서 그 우유 팔아서 살 수 있도록 참 마사이족 어려운 분들 전부 그까지 땅 끝까지 지금도 국내외적으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구원 얻는 영원한 생명 얻는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인간 행위로 근거한 인간의 노력으로 근거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첫째는 천국에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놀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천국 왔지?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 반드시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천국에 안 보여. 세 번째, 나 같은 죄인, 세상에 살면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살았던 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다 그래.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기준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인간적 기준 그거 다 내려놔라. 결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모든 종교는 착한 일을 해야 좋은 데 간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인간 노력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도 창조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만은 영생을 얻습니다. 아무리 많은 열쇠가 있지만은요, 그 잠옷에 딱 맞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은 뭐냐? 한 길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다 종착역 같은 거 아니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오늘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유일한 영생의 길,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 안에만 있는 영생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인생 최고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예수입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니까 늘 묵상하면서 힘 얻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하신 말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그렇게 하시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옆에서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함께 같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일 잘 알잖아요. 그것도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동고동락 같이 하면서 그 감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만 아니라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 이 말이에요. 영생. 쉽게 설명하면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왜 귀찮은데 자꾸 그렇게 찾아오고 전화하고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왜 한 번만 좀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와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이 다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면 지 아무리 잘나도, 지 아무리 건강해도, 지 아무리 다 가져도 시간 흐를수록 늙고 병들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랬어. 온갖 노력을 다해도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 속에 이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왔나? 왜 이런 고통이 인간에게 주어졌나? 좀 병치료 하지 않고 좀 더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거 없이 좀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가? 왜 이렇게 문제와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마음 편할 날이 없는가?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지 않았다고. 이 원래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주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의 능력 가진 인간으로. 어느 짐승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아무리 똑똑한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자도 아무리 귀여운 짐승도 못 만들어요. 인간의 창조 능력,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형상도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인데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은 육체만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원래 창조되어 있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박고 살아요. 새는 공중 날아다녀야 행복하듯이 사람은요, 이유불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진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해.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어요. 창조 원리. 특별히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눈에 보이는 이 서론 눈에 보이는 거 다 주셨어요. 너 다 가져. 너가 이름 짓고 너가 다스리고 너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 과일만은 따먹지 마라. 창조주 나와 피조물 너와의 요 선이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유혹해서 따먹게 하고 말았어. 이걸 뭐라 하느냐, 성경에 원죄라. 다른 종교에서 원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원죄라.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굴레 속에서 시켜서 먹은 이 사단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정상적으로 살다가 정상적으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너 지옥,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교인이 크리스찬이다. 교회는 빼낸 사람들이요. 그 사단을 잡혀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씩 빼냈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요, 그 신분이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 없다. 내 주먹을 믿어라. 마귀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증거 우상 숭배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형상 앞에 복을 달라고 해보고 달 보고 나무 보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서 이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각종 질병입니다. 시달립니다. 의사도 알지도 못해. 의사 고치도 못해. 정신병 약 먹어 재워. 그냥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끊임없이 그냥 정신적인 병을 해. 각종 정신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시달리고 그러다가 원인 모르는 육신 질병 속에 또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리고 이런 운명은 자기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자살한 집은 또 자살합니다. 이혼한 집은 또 이혼합니다. 질병은 따라옵니다. 계속 가문의 질병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손들까지 대물림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상태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신문기사나 방송 보면요, 연예인들 가운데서 무속인이 된 사람들의 내용이 나와요. 최근에 순돌이라고 하면 다 알만큼 유명한 아역 배우였던 이건주 씨, 1990년대에 한지붕 새가족 해가지고 엄청 히트셨던 이 드라마에 나온 이 이건주 씨,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배우인데 이 집안이 대대로 무속 집안이에요. 무속 집안인데 어떻게 했든지 막 신내림 안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영적인 저주가 대물림이 된다는 거지요. 이걸 실제로 보시죠. 안타깝지요. 그런 분들 많아요. 가문의 대물림, 가문의 저주가 그대로, 질병, 가난, 실패 그대로. 이 영적 대물림을 꼬리를 잘라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확한 해결책을 발휘하지 못한 거지요. 우리 교회 무속 전문교회 있는데 이건 주시 한번 찾아가가지고 그 대물림 한번 끊어줘야 돼요. 대물림.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에게 닥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찾아 나서지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정확한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뭐요 우환 속에 계속 사로잡히지요. 우상과 같은 형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앞에 저 아니면 또 귀신을 섬겨요. 귀신을 섬겨. 귀신을 섬긴다고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힌 점쟁이 찾아가. 점쟁이도 자기가 답답 어쩔 수 없이 점쟁이가 된데 그 점쟁이 앞에 가 답을 달라고. 본인도 죽을 맛인데 그 답을 달라 그러니 그 답이 제대로 답이 나오겠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지요. 막 속고 속이는 거. 이것이 인간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사단의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 그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참 안타깝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어요. 살 길을 열어줬다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했단 말이냐? 예수님이 구원한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즉,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이냐?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 사람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를 해결한 제사장.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문의 대물림 모든 이 마귀 귀신, 이 영적 세계를 정복해버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틀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통틀 이 통틀어서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 해결되고 모든 가문의 저주 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다 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방법.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속죄의 피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싹 다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싹 다 사해 주시고 피 흘림이 없은 저 죄의 사기 없느니라.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랍니다. 영접. 여러분 신대림 받을 때 귀신을 받아야 돼요. 귀신을 영접해야 됩니다. 올라와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500마짜리, 1000마짜리 막 해가지고 신이 들어와요. 신이 싹 들어오면 막 이제 막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지요. 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신이 움직인 대로 움직이잖아요. 완전히 귀신을 영접하면 무당이 됩니다.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신은 신인데, 같은 신은 신인데, 잠시 거짓 신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확 바뀌어버려. 무슨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력을 요구합니까? 전능자가 뭐가 아쉬워서? 전혀 필요 없습니다. 노력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영접하면 전능자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에 나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48자 운명 가문에 저 대물리면서 끌어서 자유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예수 영접만 하면 돼요. 거의 전능자의 힘이에요. 언제 하느냐? 내일을 아무도 몰라. 지금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시인만 하면 돼요. 자, 눈 감으세요. 제가 기도 연기도 해줄 거니까 오늘 제가 줄까? 이제 다시 오신 분들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기도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생각도 내 습관도 모든 것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새가족들이 또 장당 결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영접했습니다.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흔들리지 말고 어떤 사단의 공격도 어떤 유혹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한 군데를 동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든지 자랑치 못하게라 하십니다. 행위 같으면 자랑하지요. 내가 너보다 착하기 때문에 행위 필요 없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럼 두 번째로 확신 인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요, 예수를 영접했으면 눈에 환경 변한 거 없잖아요. 변한 거 없습니다.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상태는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영접했다는 1초 간단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잠깐 예수 영접했는데 신분이 바뀌었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예수 영접해버려가지고 마귀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요. 아멘. 과거에는요 마귀 종노릇 했잖아요. 음식 놓고 제사 지어 그 귀신 앞에 한다 그랬거든요. 수역기 20장 4절로 5절에 제사는 귀신 앞에 하신. 자, 그렇게 살아왔는데 절에 가서 뭐 좋은 곳이라 가서 빌면서 복 달라 그랬는데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내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천국 시민권 자가 되었다. 영원히 영원합니다. 한번 영접하면 끝이에요. 영원히 보장된 신분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름만 부르면 천군 천사가 그냥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하는 순간에 쫙 찾아. 여러분 자녀들 자식들이 뭘 요구하면 여러분 능력 있으면 능력 한도 내에서 해줄 수 있잖아요. 전능자는 전능하십니다. 그냥 못하는 것이 없어요.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무소부재입니다. 그냥 저 바다 속에서 요나가 저 바다 깊은 곳 거기 물속 안에서 기도했더니 다 응답됐어요. 저 하늘 끝에도 저 땅 끝에도 무소부재. 그래서 어디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 뭐 어리든 몽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는 흑암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권세가 주어진 가장 존귀한 자가 돼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과의 축복이에요. 일과의 축복. 이 세밀한 거는 이제 여러 새가족반에 가서 또 들으시면 또 확신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도록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확신과 확신. 다섯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 흔들어 왔다. 누구 말 한마디에 듣고 뭐 흔들흔들해. 막 진짠가 가짠가 싶고. 자, 신앙생활을 확신 가져야 돼. 첫째는 무슨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말씀을 여러 병증 잊지 마세요. 다 외워버렸어요. 저는 다 외워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 다 외워버렸다. 이거 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계속 했어. 언제 이걸 다 외웠냐? 대학 다닐 때 왜 대학 다닐 때. 아니 그 CCC 그 갔는데 제일 먼저 이 구원 확신 나오더라고. 이거 읽으면 너무 감동해가 막 외워버렸어. 자, 그래서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다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닌 것이더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직도 어떤 인간의 행위를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또 속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그 줄에 은혜로 그랬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이 본질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찬양대 은혜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랬다 구원 받겠나? 아니에요. 예수 한 번 영접은 영원한 영접이에요. 그냥. 두 번째로 사제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맨날 죄에 매여가지고 불신자처럼 종교인들처럼 쩔쩔 매미고 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죄를 사해 주셨다. 법적 해방이 법적 해방. 생명과 승리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미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제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 참 기쁨, 참 행복, 참 감사, 참 누림의 삶을 이제부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불리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소원하는 걸 다 넣고 마지막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자식이 부모에게 체면체리입니까? 체면체리는 지만 손해지. 부모에게 자식은 얼마든지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그냥 내 시간대에 맞추어서 해주세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 전능자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죽였다 누가 달라 했습니까? 아브라함 아들 죽였다 해놓고 안 줘. 아니 죽었다 했으면 빨리 죽여야지. 100살 때까지 25년 기다려. 25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 주신다 했었으면 그, 내일 당장 주시든지 다음에 주시든지 그렇지. 25년을 왜 기다리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100살에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마누라가 사라가 90살인데 100살 90살에 어떻게 낳았습니까?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없는데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낳느냐? 전능자가 낳는다면 낳는 것이다. 기다리라. 응? 기다리라. 그래서 25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25년 기다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실수는 많이 했지만 중간에 거쳐서 뭐 이렇게 했지만은 믿지 않지 않았어요. 꼭 믿었어요. 언젠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 주실 분이니까 주시겠다고 믿었다 그래서 믿었다 그래서 아들 주실 걸 믿었다. 100살인데도 믿었다. 믿음이 중요한 거지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 바랍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걸 밝히고 있어요. 14절 15절 보세요. 14절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한 것을 얻은 줄, 하나님 구하면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다시 말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게 있어야 기도가 되지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 응답 확신이 없어가지고. 기도해봐도 별 수 없더라. 내 시간 맞춰 안 보내, 안 해주더라. 기도하다가 말아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기도 응답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삶을 살면 승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 모든 죄와 사망,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확신. 나는 승리하게 되어있다. 나는 망하게 되어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승리하게 되어있다. 나는 이기게 되어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나를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내 발걸음을 바꿔놓다 인도해 주신다. 인도의 확신. 아멘. 인도. 내 걸음 다 인도해 주신다. 내 생각 내 마음 다 아시고 주님 잘 인도해 주신다. 인도의 확신.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어떤 그래서 염려, 걱정, 불안, 조조, 근심, 걱정 찾아와도 찾아오지요. 매일 오지요. 찾아와도 다시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그야말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부터 인도의 확신까지 확신해 가지시고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음 주도 많이 닥쳐올 거예요. 확신 가지시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작별 인사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작별 인사를 잘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과거의 삶의 모습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과감하게 작별 인사를 해라. 거기서 벗어나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영적으로 옛 사람, 옛 체질을 과감하게 작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새가족들, 장단결자들 여러분이 옛 체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시스템을 교회가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오면 어느새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으시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왜냐?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영혼을 맑게 하고 내 영혼이 힘들 새롭게 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와 성장 축복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맛보면 멋진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 오늘 장단기 결석자들 한 번 더 운동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인도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어떤 문제와 사건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확신 가진 인생으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도벌 같은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